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장원준 이사입니다. 간만에 워킹카 입고되어 있습니다. 그 워킹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볼보 FH540 무빙 워킹카가 입고되어 있습니다. 오늘 입고돼서 바로 영상 촬영하고요. 뭐 세차나 이런 부분들 안 돼 있는 거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0년 1월에 등록한 유로 특장에서 제작한 키스플로어가 깔린 무빙 워킹카입니다. 키로수는 한 49만 정도 키로수 되고요. 관리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차량 유지보수 잘 하시면서 타셨고요. 무엇보다도 이 차량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 보시면 돈 번 차량,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셨다 그러시더라고요. 이 차량으로 이제 입종리를 정리하시면서 저희한테 매각을 의뢰하셨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유로 6다 보니까 요수수 타입 들어있고요. 키스플로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키스플로어 장착되어서 한번 작동 영상 직접 작동해봤고요.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. 키스플로어는 뭐 국내에 이미 알려진 대로 많은 그 워킹카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그 플로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차량은 에어서스 타입입니다. 에어서스 타입이라서 운행하실 때 적재량이나 이런 거에 구애 안 받으실 수 있게, 아무래도 한스프링보다는 구애가 좀 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뒤쪽에도 이렇게 배전판이 달려 있고요. 무엇보다 후축입니다. 볼보 장축이기 때문에 후축이라서 용량 실는데 무리함 없이 실으실 수 있고요. 플로어 작동 영상 계속 보실 건데요. 보시면 플로어 내부 쪽에 이렇게 녹이 좀 보이는 거는 지금 상품 물건 싣지 않고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조금 녹이 보이지만 내부 상태, 방통 상태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스피드가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고요. 유로 특장 차량입니다. 우측 또 타이어 쪽이나 하부 쪽 영상 보시면 정말로 깔끔하게, 무엇보다 이게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의 차이가 아무래도 프레임 쪽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국산차 같으면 녹발생이나 이런 게 심한데 수입차들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덜한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쪽은 어느 정도 괜찮고요. 앞쪽도 그렇고 프레임 상태도 좋고요. 말씀드렸듯이 차량 관리 상태는 좋고요. 들어오자마자 찍었기 때문에 세차나 이런 부분도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 내부 쪽도 아주 깔끔하고 괜찮습니다. 키스 플로우기 때문에 민자판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뒷문짝도 아주 작동 잘 되고 있고요. 내부 플로어 작동 영상 찍으면서 같이 뒷문도 닫을 때 한번 찍어봤습니다. 아주 잘 작동되고 있더라고요. 요거는 밑에 뭐 조이는 타입은 아니고요. 그냥 바로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대로 락킹이 되는 그런 상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뒷문짝입니다. 뒷문짝 보시면 내려와서 저 홈에 바로 걸려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락킹이 되는 방식이에요. 후축이기 때문에 63루베 장착되어 있고요. 63루베면 워킹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워킹플로어하고 자동갑과 리모컨인데요. 워킹플로어는 아까 작동되는 거 보셨고, 자동갑과 이거 신품으로 다시 다셨는데 다시 그 구멍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다르셔갖고 한 번도 안 쓰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갑바는 아깝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갑바 상태 아주 좋습니다. 작동도 아주 잘 되고요. 너무 높이 올리면 바람을 타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만 올렸다 다시 내려보았습니다. 보시면 작동 잘 되고요. 뭐 방통이 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부 쪽 한번 살펴보면요. 뭐 잘 아시겠지만 볼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가 굉장히 편합니다. 운전하기도 편하고요. 무엇보다도 핸들도 굉장히 가볍습니다. 그래서 운전하실 때 국산
그 에시언트나 또는 뭐 저기 프리마, 예, 프리마처럼 핸들이 무겁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. 제가 보시면 냉장고 여는데 혼자 찍다 보니까 조금 여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보시면 냉장고도 깔끔하고요. 실내 세차도 한 번 더 하면 좀 더 깨끗할 것 같습니다. 저 뒤쪽 박스는 부품을 거기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다음 차주분께 전해달라고 얘기하셨고요. 실주행 보시면 49만 킬로고요. 보시면 PTO, PTO 버튼 위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위쪽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고요. 실주행 거리 49만 킬로, 49만 킬로 되어 있습니다. 특별하게 뭐 계기판에 적은 없는데 지금 이제 뭐 출고하시기 전에 골프에서 점검 한번 받으시면 아마 깔끔한 상태로 인식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자, 20년식 볼보 워킹카 제가 안내해드렸고요. 이 차량 외에도 16년식 워킹카도 있고요. 17년식 프리마입니다. 프리마 워킹카도 매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. 워킹카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제가 가격대에 맞게 올려드리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으로 돈을 많이 버신 차량이고요. 이거 만약에 필요하시면 투트럭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요. 제 직접 전화 주셔도 괜찮겠습니다. 요 볼보 FH540 워킹카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